안녕하세요. 메디터코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로템 진격의 K2 전차. 자네 어디까지 갈 텐가? 피트,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기다려라. 오늘 현대로템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현대로템 준비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에 비해서 상승폭이 떨어져서 현대로템을 선택하신 주주 여러분들이 나도 방산 찍었는데 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큼 못 가나 했는데 지금 뒤늦게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로템. 아, 우리가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로템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뭐 약간 지하철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우주 느낌 나고요. 스페이스자가 있어서 그런지. LIG 넥스원은 방산 느낌이 확 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슷한 생각이 많을 거예요. 로템은 완전 지하철에 대한 생각만 강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실제로도 약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주까지 있으니까 더 넓고 LIG 넥스원은 이제 방산 딱 중간에 있고 현대로템은 이제 지하철이다 보니까 확 와닿지가 않은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방산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약간 뉘앙스의 느낌순으로도 좀 덜 다가간 게 아닌가. 지금 이제 뒤늦게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늦게 발동 걸린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주주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방산 쪽에서 미국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천조국 하잖아요. 천조국의 유래가 우리 원래 그 남한산성 영화 보면은 삼전도의 굴욕을 빗댄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무슨 남한산성에 싸우는 장면 말고 입으로 싸우는 장면 더 많이 나온다고. 김윤석 씨랑 이병헌 씨랑 완전 설전, 그쵸? 근데 남한산성을 막 무슨 막 진짜 싸우 창 그리고 방패끼리 탕탕 붙는 거 대포끼리 붙는 거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 설전이 너무 재밌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 나와요. 결국 그 왕을 설득해서 나중에 저기 중국한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박으면서 우리 아픈 역사죠. 근데 그 천조국이 원래 하늘의 조상, 천조 하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나뉘어 있잖아요. 미국을 편드는 쪽. 근데 사실 미국을 편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을 편드는 쪽, 중국을 편드는 쪽 나뉘어 있잖아요. 그 중국을 나뉘어 있다고 하면 또 이제 반반 같은 느낌이 드니까 중국을 편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있긴 있죠. 다 100% 사람 마음이 같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쪽 사람들은 이제 이 미국을 뭐 사랑하고 숭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그렇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지금 관계잖아요. 한미 미안 저기 주한 미군도 주둔해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비아냥거리면서 너네 친미주의자다 이러면서 약간 까는 식으로 야 친미주의자들은 뭐 저기 그런 거죠 너 완전 미제만 좋아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야 너네는 천조국 그러니까 그런 친미주의자가 그 저기 반대로 중국 쪽하고 친미랑 친중이 나눠서 싸우다가 나온 단어예요, 원래 그게. 옛날에 뭐 그 중국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빗대다가 이제는 그게 너무 야,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싸우냐 해가지고 그냥 천조. 그게 다른 의미로 됐어요. 뭐냐면 국방비 천조가 된 거예요. 지금 한 1200조 쓰는 것 같은데 국방비에 천조를 쓰는 나라. 그러니까 뭐 사대주의라고 옛날에 중국한테 천국의 위의 나라라고 중국한테 머리를 조아리듯이 너네 친미주의자들이니까 미국한테 머리를 조아린다. 그래서 천조국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쓰이던 단어가 그냥 그것이 약간 약해진 거예요. 정치색이 약해지면서 그냥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야, 뭐 그래 그 저기 중국 좋아하는 애들이 미국 보고 막 우리 친미주의자라고 놀리면서 너네 천조국이니 천조국 삼전도의 굴욕처럼 미국에 굴욕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야, 머리도 아프고 살기 힘든데 그냥 이게 천조 국방비로 하자. 마침 그게 국방비가 천조가 될 때가 있었어요. 천조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말이 딱 맞잖아요. 천조가 무슨 의미든 간에 라임이 맞잖아요. 단어가 똑같고. 그러니까 그냥 국방비 천조의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 천조를 쓰는 나라입니다. 1200조 쓰고 있죠. 그러니까 천조국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천조국에 있는 미국의 방산 기업이 당연히 매출이 제일 많겠죠. 국방비 천조를 어디다 쓰겠어요?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의 방산 군수 기업들한테 그 세금을 모아서 쓰는 국방비를 나눠서 무기를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펜타곤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지금 매출 순위는 다 미국 기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전체 매출이 아니라 국방 매출만 뽑아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잉사가 있는데 방금 전에도 뭐 그거 나오더만요. 아시아나 항공하고 이제 뭐 그 대한항공하고 협의가 뭐 되고 있다. 아시아나든 저기 대한항공이든 항공사인데 우리나라는 비행기 혼자 못 만들죠. 대부분 다 보잉사나 에어버스 사거 쓰잖아요. 미국 보잉 거 아니면 프랑스 에어버스 사거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잉사가 이제 민간 항공기도 매출이 많겠죠. 근데 보잉사가 이 군수 매출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뽑아낸 거예요. 근데 이거 1위는 당연히 로키드 마틴이죠. 로키드 마틴이 여기 퍼센트가 있는데 96%가 방산 매출이에요. 로키드 마틴은. 보잉사는 보세요. 보잉사는 46%예요. 그러니까 보잉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요. 저거 비행기 우리 타고 다니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 아니야? 맞아요. 그 느낌 그대로.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현대로템 아까 제가 생각한 게 그냥 정말로 현대로템이 지하철 기업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하철 매출하고 경전철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 그 이것도 있어요. 타이틀명도 있어요. 기업명도. 보잉사도 그렇습니다. 46%만 군수 매출이 나오고 여기 노스록 구루만 같은 회사는 여기도 89%죠. 로키드 마틴이 96%인데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얘도 89%예요. 노스록 구루만이 저기 그거 아니에요. 검은 백조 진짜 무섭죠. 아예 그냥 얼마나 미국은 저기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걸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냥 그렇죠.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절대 그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검은 백조가 날면은 그 레이더에 그 점으로 보인대. 점으로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그 참새인지 뭔지. 그 노스록 구루만이 맞는 거 아니에요. 검은 백조. 그 몇 대 뜨면 이제 북한도 막 그 오줌을 지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RTX. 로키드 마틴 RTX 노스록 구루만 보잉, 제네랄 올림픽, 제네랄 다이나믹 이 회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요 매출 순위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로키드 마틴은 63.3빌리언 달러를 무려 디펜스에서 레비뉴를 뽑아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천조국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 이렇게 매출이 높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올라가고 있겠죠. 다음을 봅시다. 하도 우리나라 K방산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그럼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무기 수출 비중입니다. 이건 또. 천조국 얘기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죠. 국방비에 천조를 쓰는 나라인데 거기서 뽑아져 나오는 무기 다들 탐내지 않겠습니까? 자, 전 세계의 그 방산 무기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 비중입니다. 당연히 미국이죠. 더 비기스트, 가장 큽니다. 전 세계 매출, 수출, 엑스포트 있잖아요. 수출액 중에 4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출되는 무기의 40%는 다 미국산 무기인 거예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자, 그다음에 2위가 누군가요? 러시아 16%. 러시아가 2위인데 16%면은 반도 안 되잖아요. 16%, 프랑스가 11%. 독일이 4%, 이탈리아 4%, 영국 3%, 스페인 3% 이렇게 있고 나머지 레스트 오브 월드가 9%네요. 아, 여기에 뭐 중국도 5%가 있긴 하네요. 그렇죠? 중국 5%. 자, 여기에 드디어 나옵니다. 사우스 코리아 2%. 오,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도 있죠? 이스라엘도 아이언돔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할 만한 사항은 여기 있죠.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네요. 여기 뭐가 1위를 차지했죠? 성장률. 아직 전 세계 수출액 중에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작은 전체 절대 액수는 작지만 이 상승률, 성장률이 무려 플러스 7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이 진격의 K방산이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아직 뭐 전체 퍼센티지는 2%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죠.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도 무기 수출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등이 러시아도 16%고 차이나도 5%밖에 안 되니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면은 굉장히 괜찮겠죠. 여기 보면 이탈리아가 45%고요. 프랑스 44%, 미국이 14%입니다. 야, 미국은 덩치가 이렇게 큰데도 성장률도 14%가 나와. 몸이 공룡인데 14%씩 커져. 와.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공룡의 몸에 비하면 이거는 뭐라고, 이건 새우 정도? 그쵸? 조그만 새우 정도밖에 안 될 텐데, 크기로 따지면. 어쨌든 미국은 그래도 14%를 지금 증가하고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중국, 러시아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1%. 독일, 영국도 마이너스 35%씩 나오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74% 성장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그만큼 갑작스럽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이것이 여기 나오고요. 자, 어쨌든 뭐 자랑스럽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저렇게 무기 수출 액수가 성장률이 늘어났으면은 거기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 순위가 올라갔겠죠. 이번에 2024년도 세계 100대 방산 기업 나왔잖아요, 이거. 여기서 지금 당연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높았습니다. 한화가 방산 부문 매출만 뛰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8조 8,279억 원 나왔는데 19위입니다. 여기 있어요. 19위에 한화. 작년에 순위 몇이었죠? 26위. 아, 방금 안 찍혔거든요. 감독님 지금 찍어주셨어요. 자, 26위.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26위였는데 지금 19위 됐습니다. 야, 20위에 진입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로템이니까 현대로템을 보죠. 자, 현대로템이 지난해 100위 안에 없었는데, 아, 요거는 57위는 그 딱 커서가 멈춘 데가 노란색으로 돼서, 예, 이건 아닙니다. 자, 현대로템은 73위에 가봅시다. 여기 있네요. 현대모터 컴퍼니라고 되어 있죠. 사우스 코리아. 야, 뉴입니다. 뉴. 새로 진입입니다. 새로 진입.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100위 안에 없었다가 73위로 진입했다. 현대로템이, 그쵸? 이렇게 새로 진입을 한 거예요. 작년에 없었던 것이. 되게 괄목할 만한 거죠. 현대로템이 과거에 100위 안에 있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2010년, 2018년에서 2021년에 90위대 순위에 있었다가 100위권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오랜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가장 그동안 못 갔던 순위 70위대로 지금 올라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지금 좋은 성과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이 이렇게 된 데는 바로 이거죠. K2전차. 이겁니다. 지금 지금 디펜스 솔루션이라는 부분으로 나눠 놓은 게 여기가 방산 부분이에요. 근데 이 K2전차가 이게 폴란드에서 대박 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폴란드에서 1000대를 계약한 다음에 일단 1000대에서 180대를 넘기고 나머지 이제 820대가 남았잖아요. 820대에 대해서도 이제 체계적으로 폴란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거는 폴란드에서 현지화를 해가지고 폴란드 육군이 바로 쓸 수 있게 폴란드에게 기술까지 전수하면서 폴란드의 물꼬를 튼 거죠. 자, 근데 이제 또 폴란드에서 처음에 팡 터지고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뭔가 팡 터져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때는 막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하다가 한 며칠 지나면은 야 또 없어? 이런 사람이 이 마음이 이래요. 뭐가 되게 풍족하고 막 생일 파티를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야 뭐 또 파티 안 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1000대 빵 터뜨리고 180대 이제 진행되고 820대 진행되니까 대단하긴 한데 뭐야 그건 이제 이미 하는 거잖아.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주춤거리다가 조금 더 가는 게 지금 루마니아랑 슬로바키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K2 전차만 준비했는데 현대로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K808이라고 장갑차가 있어요. 그 사이에 페루의 장갑차를 수출했는데 왜 그거는 지금 여기에 중심이 아니냐? 왜 K2 흑표 전차만 계속 제가 타이틀을 달고 이러느냐? 전차가 전장에 나가서 숲속에 숨어서 쏘든 전차랑 다이다이를 뜨던 얘가 이제 주력으로 나가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거고 장갑차는 그 보병들을 옮겨다니는 운송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방어적이고 이송수단이죠. 공격수단. 원래 보통 공격수가 저기 축구도 똑같잖아요. 공격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수비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K2 흑표전차랑 경쟁하는 다음에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얘네 셋이 다 붙고 있어요. 모든. 자, 일단 독일의 레오파르드 2A8 전차입니다. 독일제고요. 자, 독일 마크가 딱 달려있죠. 그 다음에 한 대 더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당연히 뭐가 빠질 수 없겠어요. 미국이 빠지겠습니까?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이 전차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이 에이브럼스 전차가 그 옛날에 러시아제를 다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특징, 가장 차이점. 일단 이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는 2,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정도 합니다. 한 대에. 자,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1,900만 달러예요. 절반에서 살짝 높은 가격이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나왔던 독일 레오파르드 2A8 전차는 이것도 3,000만 유로. 이건 유로네요. 3,000만 유로. 460억 원이에요. 근데 이 바로 전에 뭐가 있었느냐? 노르웨이가 있었거든요. 노르웨이에서 K2 전차랑
이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드 2A8 전차가 있었는데 노르웨이가 독일 거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노르웨이가 나토 회원국이고 독일도 나토 회원국인데 독일도 지금 굉장히 그 씬에서 중요한 그 적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도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같은 라인을 구축하고 독일과의 어떤 동일선상에 서는 게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프랑스에서 원전 따온 것도 가격적인 면이 워낙 부각돼서 땄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거죠. 프랑스랑 같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프랑스랑 같이 궤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거기서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요. 미국은 워낙 성능이 뛰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격이 비싸고 빨리빨리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어서 만약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를 간다면은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 그 부분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예 빨리 생산되는 그 능력으로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듭형 케이트 흑표 전차를 미국 영어로 하면은 블랙팬서예요. 블랙팬서의 채드윅 보스먼 배우가 사망해서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 블랙팬서가 남긴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마블과 함께. 자 그래서 블랙팬서의 뜨거운 심장은 국가를 가리지 않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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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